다시 한번 해보자. 뭐를 가서 메인에서 더 많이 보여요. 왜냐면 이것도 저희가 코딩으로 봤을 때 되게 부담스럽네요. 안 되는데요? 이 서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나 보다. 이건 안 되는데. 뭐 그럴 수 있지. 보클을 하고 지워. 어딜 지우냐면 필요 없고. 자. 에이지스를 쓸 거야. 10살, 20살, 20살. 나는 여기다가 이걸 쓰고 싶어. 자, 근데 그럼 여기다가 div 3개를 써야 되잖아. div 3개, 예를 들어서 보겠어. 에이지스. 잘해. 알지, 이걸 JSX라고 하는데 요 안에서의 자바스크립트는 요렇게 하는 거고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.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싶잖아. 그러면은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. 뭐냐면은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엘리먼트만 쓸 수 있어. 하나의 엘리먼트. 조상이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먼트가 세 개지. 이런 건 돼. 잘 봐. 이걸 div 담고 넣고 div 담고 이런 건 돼. 근데 이 최상위 엘리먼트가 여러 개다. 그건 안 되거든. 자, 근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렌더링 된다 보자. 우클릭해서 요소 검사 눌러. 그러면 우리는 div 3개가 나오길 바랬는데 div 안에 3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. 이해가 되니?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. 나 그냥 이 div가 다시 한번 이 div들이 바로 누구의 자식이었으면 좋겠어? 뭐 요거의 뭐 자식이었으면 좋겠다. 근데 리액트는 꼭 뭐 하나를 두래. 그때 쓰는 게 바로 이건 프레그넌트라고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? 대충 예상이 되지. 묶어주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적용될 때는 바로 들어. 너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배운 거야.